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가스와 식도 역류를 구분해서 알아보고 우리 아기들 트림하는 자세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엄마들 우리 신생아들이 개우거나 토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기들은 태중에서 엄마에게서 탯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았다면 태어난 이후에는 스스로 먹은 것을 소화해 내야 되기 때문에 생후 6주까지는 소화하는 것이 좀 불안정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아기들의 뇌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생후 3개월까지 성장해 간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소화 기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소화 기간이 덜 자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들에게 위장 장애는 좀 흔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식도는요, 이렇게 해서 휘어져 있지만 우리 아기들의 식도는 좀 직선 코스예요. 그래서 먹은 이후에 잘 개워내고, 네, 종종 토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먹고 난 이후에 불편해하고 울고 그러면 그것이 가스와 식도 역류의 원인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만일 정확한 시간마다 항상 운다, 그러면 그것은 영아 산통이고, 또 매우 불규칙하게 자주 운다, 그러면 그것은 아기가 민감한 기질이어서 그럴 수가 있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유 자세가 안 좋거나, 그리고 활동량과 자극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 규칙적인 일과가 없어서 아기들이 매우 피곤한 경우에도 심하게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모습이 얼굴을 찌푸리고 다리를 막 버둥거리고 다리를 가슴 위까지 막 올리고 그리고 몸을 막 뒤로 활처럼 제끼고 막 끊어졌다 이어졌다 막 이렇게 계속 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은 가스와 식도 역류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기들이 누워 있는 거를 거의 못 해요. 누워 있으며 울고 세워 놓으면 좀 편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아기가 하루에 한두 번 토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번 이상 세네 번 토할 때는 병원을 가셔서 꼭 진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처음 토할 때 엄마들 많이 놀라시죠? 특히 첫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가 토할 때 너무 많이 놀래요. 그런데 엄마들 심장이 막 쿵쾅거려도 마음을 탁 가다듬고 안정된 편안함을 가지고 아기의 상체를 올려서 이렇게 닦아주시고 아기를 빠르게 이렇게 진정시켜 주셔야 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기들에게 처음 무언가를 해줄 때, 뭐 토해서 닦아줄 때, 처음 아기들을 착용할 때, 처음 또 유모차를 태울 때, 이럴 때 엄마 아빠는 아기가 적응을 하냐, 아기가 어디 문제가 없냐, 우리 아기가 건강하냐, 괜찮냐, 이런 거를 많이 보시지만 사실 아기들은 부모의 심리 상태, 표정을 더 많이 관찰해요. 그래서 부모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혹은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해주고 적응시키려 한다면 처음에는 울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울지 않고 좀 수월하게 적응을 해나가요. 그래서 아기가 처음 울컥 토했을 때 부모가 너무 당황해서 울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아기한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기는 더 극도의 불안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엄마들 처음에 당연히 당황하고 힘들겠지만 아기를 위해서 조금 반응을 뒤로 숨기고 엄마가 할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힘든 부분이겠지만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안정적인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아기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안정된 모습으로 다가가면 훨씬 더그 상황을 빠르게 적응해 갑니다. 아기가 장 속에 가스가 차 있거나 식도 역류를 하는 이 증상들을 엄마들이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스가 찼다는 것은 아기가 수유하는 동안에 공기를 삼킨 거예요. 근데 수유하지 않을 때도 아기 입모양을 보시면 삼킨 듯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죠. 그래서 아기는 먹고 있지 않을 때도 공기를 삼켜요. 네, 그래서
가스가 아기의 그 작은 위장과 대장에 머물러서 나가지가 않으면 아기들은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트름을 잘 해주면 가스 배출이 잘 돼요. 근데 트름을 잘안 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방귀를 잘 낀다면 엄마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트름을 하는 기본 자세는 아기의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이렇게 세워서 어깨 쪽으로 앉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아기를 요렇게 앉습니다. 손바닥은 등에 오고 머리는 손으로 이렇게 꽃받침 하듯이 요렇게 받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엉덩이는 허리를 이렇게 받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아기의 허리를 받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밑에를 이렇게 받쳐주시고 앉습니다. 이렇게 안아주시면 아기들이 굉장히 편안해해요. 아기를 안을 때는요, 엄마가 상체를 함께 숙여서 아기와 가슴을 밀착해 주시고, 네, 그대로 들어 올리세요. 그대로 들어 올리시면, 네, 아기를 이렇게 세워서 안을 수가 있어요. 세워서 앉게 되면, 네, 아기를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지 마시고, 아기의 엉덩이를 받친 다음에, 네, 이렇게 엄마의 팔뚝으로 아기를 종아리를 이렇게 잡아서 앉혀주세요. 네, 앉혀주시고, 네, 이렇게 트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기의 고개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트름이 잘 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자세에서 트름을 하지 않는 아기들은 다른 자세의 트름 자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아기 등을 막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쓸어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모든 방법 다 괜찮아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정말 살살, 네, 아기가 흔들릴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기가 그냥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또 아기를 기울여 세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기를 이렇게 앉힌 상태에서요. 턱을 손바닥을 가슴 위에 놓고 아기의 턱을 이렇게 잡습니다. 목을 조르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턱을 잡아서 아이를 이렇게 네, 나의 허벅지 위에 이렇게 앉혀놓고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엄마들한테 너무 어려운 자세여서 별로 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거의 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둘째, 셋째를 낳은 엄마들은 좀 이제 베테랑이 되셨으니까 요 방법을, 네, 요런 방법을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엄마들이 따라 하시기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아기를 저 허벅지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네, 올려놓고, 네, 아기의 팔을 차렷을 한 다음에 제 가슴과 옆구리 사이에 아기의 가슴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제 팔로 이렇게 감싸서요, 아기의 허벅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 아기의 고개는 약간 제 팔뚝 쪽으로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완전히 서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엄마의 품에 완전히 안겨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아기를 해주고요. 저는요, 아기의 등을 두드리지 않아요. 네, 두드리지 않고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역류가 심하고 트름을 잘하지 않는 아기들한테 좀 유용해요. 네, 등을 두드렸을 때 자꾸 토하는 아기들한테도 좀 유용해요. 그래서 저는 아기의 엉덩이를 이렇게 잡고 요렇게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기를 이렇게 감싸서 허벅지를 이렇게 잡아서 제 품으로 쏙 끌어안고 고개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트름시키기도 합니다. 네, 요렇게 트름할 때는요, 아기가 고개가 이렇게 제껴져 있어요. 네, 이렇게 제껴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먹는 아기들은요, 이렇게 이완돼서 좀 편안해해요. 그래서 아기들이 성장 급등기 때 너무 많이 먹을 때는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의 양 다리 사이에 아기를 넣고 네, 트림시켜줄 수도 있고요. 아기의 허리가 꼿꼿이 펴지도록 안아주시면 됩니다. 아기를 네, 세울 때는요. 꼬리뼈가 저렇게 엄마 허벅지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아기의 허리를 엄마가 손으로 펴서 바짝 세워주세요. 4개월이 지난 아기의 경우에는 양다리를 벌려서 네, 저런 자세로 트림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꼭 들도록 해주세요. 이 모습을 볼게요. 네, 아기가 옷을 벗고 있든 속삭이나 스와드롭에 쌓여 있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영유아 식도 영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쪼르르 흐르는 건 영유예요. 식도가 일직선이어서 생기는 신생아의 흔한 증상인데 요거는 그냥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울컥 토하는 것은 이제 식도 영유인지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셔야 되세요. 아기들은 이 식도 관략근이 미성숙해서 먹은 다음에 이 먹은 것이 내려가고 나서 얘 다쳐야 되는데 이게 잘 다치지가 않아가지고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먹는 중에 이렇게 확 토하는 아기들도 있고 먹은 후 1시간 뒤에 확 토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얼마나 엄마는 마음 아파요. 너무 속상하죠. 막 아기가 매번 이렇게 먹을 때마다 토하면. 그런데 이 식도 역류 증상은요. 아기가 이제 세워서 앉혀주면 이제 바운서나 그네에서는 좀 아기가 잘 놀고 잘 자는데 이제 눕혀만 놓으면 이제 아기들이 너무 심하게 울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엄마들이 진짜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요, 굳이 토하지 않는데도 식도 역류가 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눕지를 못하고 세워놓으면 좀 편안하고 아기 뒤로 좀 안으면 편하다다 그러면 굳이 토하는 증상이 없더라도 식도 역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먹은 이후에 아기가 긴장하고 표정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트림 시킬 때 등을 두드리거나 막 심하게 운다고 해서 확 달랜다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시면 더 많이 토해요. 그래서 아기를 절대 이렇게 두드리거나 위아래로 흔드는 행동들은 자주 토하는 아기들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또 아기가 이제 토하고 나서 너무 심하게 울거나 식도 역류 증상 때문에 이제 여기가 따끔거리고 불편해서 너무 많이 울면 아기의 체력 소모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울고 나서 너무 지치고 배고파져서 또 먹고 또 울고 또 먹고 근데 이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 증상이 이렇게 악순환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식도 역류를 줄이는 자세 첫 번째는요, 수유할 때 아기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기는 한 번에 쭉 먹지 않아요. 끊어서 먹어요. 먹다가 갑자기 울어요. 뭐, 먹다가 아기가 갑자기 혀로 막 내밀고 불편해하면서 쉬었다가 먹고 싶어 해요. 이런 아기들의 모습은 식도 역류가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그런 아기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쭉 먹도록 하지 않고 아기가 불편해하면 엄마가 젖병을 빼거나 수유를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아기가 끊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먹더라도 아기를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역류하는 아기들은 보통 4개월이 지나면 좀그 증상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식도 역류하는 아기들은 이제 6에서 8개월 사이에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점차 그 증상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좀 심한 아기들은 돌쯤 되어야 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엄마들이 아, 우리 아기는 그러니까 하면서 좀, 잘 배려하면서 키워주셔야 되세요. 아기가 식도 역류가 심하다고 해서 이유식을 일찍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좀 고형식을 토하는 거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엄마들이 아기를 배려하면서 그 개월수에 맞는 그런 순서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기가 너무 자주 토한다면은 이제 역류 방지 쿠션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아기를 속싸개를 싸서 올려놓으세요.
쿠션 위에서 좀 당분간 자도 됩니다. 그 신생아의 경우에는요,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수건을 말아서 받친 상태로 영유 쿠션 위에 올려놓으면 허리를 다칠 염려가 없어져요. 그래서 영유 방지 쿠션 위에 좀 눕혀놓아서 아이의 영유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트름은 3분 이상 시키지 마세요. 네. 아기들이요, 이제 트름 시키려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네. 아기들이 3분 이상 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트름을 안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식도 역류가 심한 아이들은요, 그냥, 네.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아기가 좀 다시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거든? 그때 이제 잠깐 역류 방지 쿠션 위에서 등을 살짝 세워서 요렇게 해주는 정도로만 해서 아기의 그 식도의 자극이 너무 심하게 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배려해 주세요. 네 번째 방법은요. 등을 두드리면 이제 이렇게 두드리면 이제 바로 토하거나 막 심하게 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기의 왼쪽 등, 네, 왼쪽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아기 위장 장애를 조금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엄마들 방문 코칭을 하면서 이제 식도, 역류, 가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육아에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엄마 탓은 아니에요. 네. 혹시 이 엄마 부모님 쪽, 아빠 부모님 쪽으로 위장장애나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유전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났거나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혹은 이제 제왕절개를 한 경우, 네. 또 유전적인 원인으로 아기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원인이 불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엄마가 되었잖아요. 우리 아기가 자주 토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또 우리는 우리 아기를 또잘 키우고 우리 아기가 그렇다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힘내세요. 네, 돌 지나면 많이 증상이 완화되고요. 두 돌까지 그런 아이들은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힘내시고 우리 아기를 네,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엄마들 그동안 많이 우셨을 텐데요. 이제는 엄마 죄책감 느끼지 말고 너무 내 탓하지 말고 힘내서 육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들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